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 성질인데, 자, 원소의 일정한 주기를 가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들었잖아?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떠한 성질들을 가지느냐라는 거. 볼 건 이제 몇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 자, 원자 반지름과 시간이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양을 배울 거고요. 이걸 첫 번째로 배워.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우는 건 뭐냐? 자, 이온화 에너지. 이온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라는 걸 배울 거야. 이온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자 전기 음성도를 배워요. 전기 음성도. 이렇게 세 가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배우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이제 뭘 배우냐? 이 원소들 중에서 특이한 이름을 가진 원소들의 집합들이 있어. 예를 들어,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이라던가. 혹은 17쪽에 몰려있는 할로젠 원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볼 건 뭐냐? 원자 반지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 가운데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외곽을 누가 돌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다라고 할 때 베릴륨을 한번 그려봤는데 자, 이럴 때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재일 거냐? 라고 하는 건 여기 반지명은 뭐야? 중심에서 어디까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위치한 전자의 궤도까지 이 거리가 뭐예요? 이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겠지. 원자 반지름은 의외로 간단한 개념이야. 간단한 개념이야. 뭐만 보면 돼? 원자 핵으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전자까지 거리만큼만 재주면 돼. 자, 보통 단위는 뭘 쓰느냐? 피코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피코미터. 피코미터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단위냐? 지난 시간에 우리 혹시 SI 정의 한번 했었나요? 안 했나요? 자, 피코미터가 어느 정도의 단위냐? 자, 1m. 1m는 밀리미터로 고치면 얼마나 고칠 수 있을까? 밀리미터로 고치면. 자, 100cm가 1m지. 10mm는 1cm잖아. 따라서 1m는 1000mm겠죠? 그치? 1000분의 1이야 그러면? 1000분의 1. 그러면 1mm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마이크로미터라고 고치는 거. 마이크로미터로 고치면 뭘로 고칠 수 있겠어? 얘는 1000마이크로미터가 돼요. 1000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알겠어요?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1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얼마냐? 1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건 자, 이거를 나노미터라고 하는 걸 고치면 1000나노미터가 됩니다. 나노미터 들어도 되겠죠? 우리 나노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뭐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그래핀 같은 이런 물질들이 대표적인 나노물질들이죠. 그러면 1나노미터는 얼마냐? 1나노미터는
자, 천 피코미터예요. 천 피코미터.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1밀리미터는 천분의 1미터죠. 천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크로미터는 백만분의 1미터지. 1나노미터는 얼마야? 10억분의 1미터잖아. 얘는 1조분의 1이에요. 1조분의 1. 1미터를 1조로 쪼갠 다음에 그 중에 한 칸이 피코미터인 거야. 그러니까 원자라는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야? 피코. 피코미터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작은 거죠. 자, 1피코미터는 그러면 몇 미터를 얘기할 수가 있냐? 10에 마이너스 몇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피코미터는 얼마야? 마이너스 12제곱 미터인 거야. 알겠어요? 요게 1피코미터. 피코미터의 크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만큼 작다고. 응?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작다고. 그 다음에 미터가 올라가면 킬로미터 있잖아. 메가, 기가, 테라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걸 이제 국제표준 단위 SI라고 하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길이 단위와 무게 단위 이런 질량 단위 이런 걸 다 맞췄어. 우리가 쓰는 그램, 미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부피 단위 리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 다 국제적으로 다 맞춘 단위들이지. 알겠나요?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이제 원자만으로 피코미터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원자를 이렇게 보면 간단하잖아. 그러면 왜 이 원자 반 이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O2라는 물질이 있다고요. O2. O2는 뭐예요? 산소 분자지. 그러면 산소 분자니까 산소 분자 어떻게 생겼어? 자, 생각을 해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플러스 8이라고 하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이고 근데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어떻게 돼 있지? 근데 겹쳐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이때는 원자 반지름 어떻게 잡아야 돼? 여기 이 길이를 한번 읽어주려고 봤더니 여기 이 길이를 읽어주려고 봤더니 여기는 어디를 봐야 돼? 공통된 부분이 생기잖아. 요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공통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원자만 세버리면 겹치겠지. 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지. 어떻게든 좋겠어요? 응?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래서 뭘로 잡느냐? 여기 있는 산소의 원자 핵 있죠? 여기 있는 산소의 원자 핵 있잖아. 이 두 개의 거리를 이렇게 잡아줘. 이 두 개의 거리를 잡아줍니다. 이걸 뭐라 그래?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원자 핵간의 거리잖아. 그래서 핵간 거리라고 합니다. 핵간 거리를 잡아주고 핵간 거리에다가 얼마를 해주면? 반띵 해주면 핵간 거리에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곧 원자의 반지름 되는 거야. 원자 반지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하지만 대부분의 원소들은 다 어떻게 결합해 있어? 어떤 식으로 결합해 있어요? 다 화합물의 형태로. 그치? 서로 여러 개의 원자들이 서로 뭉쳐있는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분자 상태나 아니면 결정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 반지름을 정확히 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핵간 거리의 절반의 길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응? 알겠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다라는 거야. 비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줘야 되는 거고. 근데 원자들이 이제 뭘 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왔다 갔다 시키잖아. 그쵸? 전자를 왔다 갔다 시킵니다. 그럼 그럴 때 뭘로 바뀌어? 원자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중성 원자는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 중성 원자는 뭘로 바뀌어?
이온으로 바뀌잖아. 이온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요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느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요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핵전화량에서 핵전화량. 저저번 시간에 핵전화량, 유효 핵전화 설명을 하면서 핵전화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죠. 따라서 그때 같은 주기에 있을 경우 같은 주기에 원소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라고 했어요. 핵전화량이 커지면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따라서 핵전화량이 에 따라서 원자의 반지름은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 뭐도 있을까? 전자 껍질 수도 영향을 미치겠지. 전자 껍질의 수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또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이거는 전자 반발력.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반지름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지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주기율표를 하나 쓰고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수, 해, 리, 배, 붕, 탄, 질산, 클레, 남아, 알큐, 인황, 영아,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이렇게 한번 두고 자 그럼 생각해봐. 자 같은 주기일 경우에는 같은 주기일 경우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일로 가겠어. 반지름은 작아지겠죠. 이건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 세 가지 영향 중에 뭐에? 그렇지. 핵전화량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핵전화량. 나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게 눌렀냐? 안 누르지 않았냐? 눌렀어요? 지금 땡땡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 기억이 가물가물. 내가 설에 너무 쳐놀았나 봐. 기억이 가물가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밑으로 갈수록 이때는 어때? 이렇게 갈 때 어떨까? 반지름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밑으로 갈 때는 반지름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같은 족일 때는 반지름이 커지죠. 알아요? 여기는 반지름이 왜 커져요? 그렇지. 뭐 때문에? 전자 껍질수 때문에. 자, 그래서 핵전화량과 전자 껍질수에 대한 영향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자의 반발력, 전자의 반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이걸 보기 위해서 뭘 볼 거냐? 원자에서 이온으로 바꿔볼 거야. 핵전화량을 통일시킬 거고요. 전자 껍질수도 통일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통일을 시키느냐? 자, 여기 있는 네온 있죠, 네온? 이 네온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네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어디서 볼까요? 산소부터 알루미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 플로린, 네온,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
밑에다 쓰면 좀 칸이 부족할 것 같아. 위에다가 쓸게요.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인데 C가 왜 나오지? 예. 이렇게 될 때, 자, 이제 얘네들을 뭘로 바꿔볼 거냐? 얘네들을 뭘로 바꿔볼 거냐? 이렇게.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몇 개, 여섯 개 있죠? 문제. 이 중에 원자 상태일 때, 중성 원자일 때, 제일 반지름 큰 건 누구일까요? 얘네들 중에 반지름 제일 큰 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중성 원자일 때 반지름 제일 큰 건 누구일까? 나트륨이 제일 크겠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일단 전자 값수가 제일 많아. 전자 값수가 많은 거 셋 중에 있는데 요로벌 색자량이 커지잖아. 그쵸? 따라서 나트륨이 제일 뭐가 크다? 원자 반지름은 더 큰 거야. 얘가 지금 제일 커요. 지금은 얘가 제일 큰 상태야. 근데 얘네를 한번 이온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얘네 누구의 전자값이 따라가? 다 네온의 전자값이 따라갈 거예요. 자, 산화이온, 그다음에 플로린아이온, 네온은 뭐 그대로 갈 테고, 그다음에 나트륨이온, 자, 마그네슘이온, 그다음에 알루미늄이온. 이런 식으로 될 때, 자, 몇 가지 비교 값을 한번 주세요. 자, 핵전화량. 핵전화량은 얼마예요? 산소 핵전화량. 산소 핵전화량 얼마입니까? 8이죠, 8. 플로린은 9. 네온은 10. 나트륨 11. 마그네슘 12. 알루미늄 13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는 몇 개야, 지금? 산소 몇 개? 두 개. 플로린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잖아. 그치? 그럼 지금 전자 껍질수 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뭐예요? 또 하나 볼 거. 전자수야, 전자수. 전자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전자수는 어떻게 될 거냐? 전자수는 몇 개야? 다? 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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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잖아. 그쵸? 어? 그렇게 되죠? 알아보면 이해돼?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이때 그러면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반지름이 크냐? 이거는 이제 원자 반지름이 아니라 이온 반지름이잖아요. 이온 반지름. 그럼 이때는 누가 제일 큰 거야? 전자수 같고, 전자 껍질수 같으니까 핵전화량 봐야지. 보면은 누가 제일 크게 돼 있어? 산소가 지금 제일 큰 상태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 일반적인 원자에서 뭐가 되면, 음이온이 되면, 즉 전자를 얻으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 이때는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반지름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치? 근데 반대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버려? 감소해버려요. 응? 감소해. 근데 이때 감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때문에 그래? 왜 줄어들어 이때는? 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원자 반지름이 줄어들었나요? 이온 반지름이. 왜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야? 어디로 갔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다 이쪽에 있잖아. 근데 다 네온과 전자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전자 껍질수가 줄어들어 버렸지. 자, 전자 껍질수가 감소한다라는 거지. 전자 껍질수가 감소하는 거지. 근데 여기 음이온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증가를 해? 핵전화량이 변하나요? 핵전화량이 변했나? 아니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수가 변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가 바뀌었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전자의 수가 늘면서 전자 반발력 어떻게 되었다? 증가했다. 그래서 음이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냐면, 자, 봐봐.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네. 자, 여기 2주기랑 3주기를 한번 풀로 한번 적어볼게요. 2주기랑 3주기를 풀로 한번. 아니, 여기 칼슘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칼슘까지 정리해 볼게. 한번 쭉 써볼게요. 이렇게 놓고 한번 이렇게 보는 거야. 반지름의 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반지름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원자 반지름의 경우 어때? 수소나 헬륨은 일단 아래쪽을 차지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수소 헬륨은 이렇게 되고, 그치? 그 다음 리튬부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네온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치? 그 다음에 나트륨부터 어떻게 돼? 나트륨부터 이런 식으로 아르곤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란 말이지. 근데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 수소는 거의 없어. 전자 이름 끝나잖아. 헬륨 뭐 그대로 갈 테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 표시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그다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핵자리에서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또 증가를 하겠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거야. 그러다 또 어때? 이제 여기는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여기부터는 네온은 그대로 가 돼. 내용 그대로 가야 돼. 여기는 오히려 증가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야.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륨 이렇게 줄어들. 그러다 여기서 또 어때?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해 돼? 어? 알아본, 뭔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러니까, 양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거 보면, 어째 비활성 기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리튬, 베릴륨, 붕소까지는 어떻게 됐어? 내려가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오히려 올라가버리. 여기 또 다시 어떻게 돼?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인환경 그대로 있고 여기 또 내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럴 때 요 관계 있잖아. 요 관계.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들 있죠, 얘네들. 전자수가 어때? 이온은 이온인데 전자수가 다 어때요? 전자수가 다 같지. 동일한 전자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이온은 이온인데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등전자 이온이다 라고 불러요. 등전자 이온. 즉 등전자 이온들의 경우 뭐에 따라서? 핵전화량에 따라서 이온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보다 이온의 반지름이 작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보다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더라 라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응? 그럼 이온 반지름의 경우 같은 주기일 때는 이온 반지름이요.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됐잖아. 원자 반지름은 이런 형태였잖아요.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 이온 반지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응?
같은 주기일 때 양이온은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음이온은 늘어나고. 알겠어요? 그럼 같은 주기, 아니 같은 족일 때는 대체로 그 양상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겠지. 여긴 애들은 다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음이온 쪽에 있는 애들은 다 늘어나고 이런 주기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응? 이해하겠어요? 시혜가 알겠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온화 에너지 봐야죠.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잠깐 지우고 나서 이온 반지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반지름이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를 봅시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야. 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인데 요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에너지의 방출과 흡수 중에서 에너지를 뭐 하는 쪽이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쪽. 자, 알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말은 뭐야? 전자가 어떻게 된다?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다?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뭐야?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다? 밖에서 안에 들어오는 거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지.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흡수하는 거잖아? 그쵸? 자, 지난 시간에 예전에 우리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 얘기하면서 수소가 있으면, 수소 원자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껍질들이 있다고 그랬어. 그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어디에서? 제일 안쪽 궤도에 있는 게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 쭉 가다 어디까지? 무한대의 궤도까지 이렇게 가는 거. 요거를 에너지 흡수량 최대였잖아. 그쵸? 에너지 흡수인 요 최대량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더라? 이걸 뭐라고?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어. 이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제일 안쪽 궤도,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 중에서 에너지, 그러니까 바닥 상태인 원자가 뭐가 되기 위해서? 이온이 되기 위해서.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 이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에너지 값이 뭐야?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지금 뭐야? 양이온 되는 거야. 양이온. 양이온 되는 거야. 이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또한 있겠지. 영향 주는 요인이 첫 번째, 뭐가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는 핵 전하량이 영향을 주게. 핵 전하량. 첫 번째는 핵 전하량이 영향을 줘요. 첫 번째 핵 전하량이 영향을 줘. 자, 그래서 핵 전하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끌어당긴 힘이 셀 거 아니야. 그치? 응? 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더 탈출하기 쉬워요. 그렇지. 따라서 핵전하량이 강할수록, 핵전하량이 강할수록 나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핵전하량이 강하면 핵전하량이 셀수록, 이거는 핵전하량에 대해서는 이온에 대체적으로 비례관계야. 대체적 비례관계로 보시면 돼요.
핵전하게 세지면 그만큼 이온 에너지도 강해진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대체로 비례관계야. 두 번째로 뭐의 영향을 또 받을까? 전자, 껍질수에 또한 영향을 받겠죠. 전자 껍질수가 많아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전자 껍질수가 많아지면. 전자 껍질이 많다는 얘기는 뭐야? 더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탈출을 쉽겠어? 어렵겠어? 알아, 탈출을 쉬울까? 어려울까? 바깥쪽 궤도에 있으면. 훨씬 쉽지. 무한대까지만 가면 되니까. 에너지가 확확 줄어들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는 대체로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 껍질수가 많아지면 대체로 이온. 이 말을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빼고 합시다. 이 말을 쓰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 외에 기타 요인이 있어. 자, 오비살의 종류와 자,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오비탈의 종류와 전자 반발력에 따라서 이온 에너지가 조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 그릴게요. 또 하나 써보자. 자, 맨날 그리죠. 자, 수소, 헬륨, 리, 에, 붕, 탄, 질산, 플레. 그 다음에 남아, 알큐, 인황, 영아, 칼륨, 칼슘, 에다가 루비듐, 세슘, 프랑슘. 자, 여기서 이쪽에서 이리로 가면 핵전화력이 세지잖아.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때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렇죠. 증가하겠지. 왜? 핵전화량이 더 세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대체적으로란 말이 중요해요. 대체적으로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증가하는 게 아니야. 이건 왜 그래? 핵전화량 때문에 그래. 핵전화 증가해서 유핵전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되네. 이온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증가의 감소에 밑으로 갈 때는 같은 족 중에서는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는 감소하겠지. 왜? 뭐 때문에? 전자 껍질수 때문에. 전자 껍질수 때문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어? 전자 껍질수 때문에 이온화는 감소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중요한 게. 여긴 대체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여긴 그냥 감소라고만 썼어. 왜 그럼 그러냐? 바로 이 세 번째 오비탈 종류와 전자 반발력 때문에 이 대체적으로 말이 쓰인 거예요. 대체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여기 지금 이 주기에 있는 얘들을 한번 예시로 들어 설명해줄게. 이 주기에 있는 얘들을. 자, 리튬, 베릴륨, 붕소. 아, 이렇게 쓰면 좀 그렇구나. 새로 쓸게요. 네, 붕, 탄, 질, 산, 플로린, 네온.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을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1s, 다음에 2s, 다음에 2p.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일단 얘네들 여기다 찾죠. 여기 일단 제외하고 볼게요. ES 그럼 여기는 하나. 베릴륨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붕소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고 EP 하나 들어가죠. 그치. 탄소는 이렇게. 그다음에 질소는 이렇게 들어가고 산소 자, 이렇게 플로린은 이렇게고 네온 이렇게잖아 그쵸? 이렇게 될 때 전자들의 반발력이 어디에서 그러면 좀 차이가 나느냐? 대체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자,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봅시다.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봐요. 그럴 때 여기 조. 그래서 1, 2, 13, 14, 15, 16, 17, 18로 해보자면 1, 2, 13, 14, 15, 16, 17, 18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로 갈수록 이온화는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알겠어요? 증가를 한다면 근데 여기 13족 14족이랑 아니 2족 13족이랑 15 16족에서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두 파트에서 재미난 일이 하나 있게 어떤 일이 있느냐 잘 봐봐 여기 베릴륨과 붕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S오비탈 들어있는 거지 얘는 어디 들어있어? P오비탈 들어있지 근데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비교했을 때 ES랑 EP 중에 어느 게 에너지 준위가 크지? ES랑 EP 중에 어느 게 에너지 준위가 크죠? 알아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잖아 에너지 준위가 크다라는 말은 뭐야? 전자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무한대까지 도달하기 쉽겠어? 얘가 더 쉽겠지. 그럼 들어간 에너지가 많을까 적을까? 얘보다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더 적은 거지. 이해돼요? 어? 그러면 누가 더? 얘가 더 이온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2족은 13족이 있으면 13족이 조금 더 아래로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1족 2족 들어간 다음에 13족이 조금 내려가 그러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 위치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리고 14족으로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수정됩니다 요렇게 된 거야 이렇게 너무 아래쪽으로 됐어 이렇게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수정도를 다시 그리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5족, 16족이 남았는데 이건 무슨 차이냐면 여기 오비탈 같은 경우는 여기 전자들은 다 각방에 들어가 있지 근데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뭐가 발생을 했느냐 지금 한 방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둘 사이에 뭐가 발생할까? 전자의 반발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더 도망가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도망가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 16쪽 사이에 또 뭔 일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 15쪽보다 16쪽이 조금 더 작아져. 조금 더 작아지고 17쪽, 18쪽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네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처음에 그래프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더럽다. 영 좋지 않군.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자, 1족, 2족 있으면 13족 살짝 떨어졌다가 14, 15쭉 올라갔다 16쭉 떨어졌다가 17, 18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두 번을 이렇게 거쳐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 차이. 미안해. 이렇게 됐지? 2족, 13, 14, 15족 갔다가 16 약간 떨어졌다가 17, 18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요?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몇 개 잃어버렸어? 전자를 한 개만 잃어버렸잖아. 그쵸? 전자를 한 개만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 전자결. 이거를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럼 이제 뭐도 있어? 제2, 제3도 이렇게 쭉 다 있다는 얘기야. 제1, 제2, 제3도 쭉 있다는 얘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 제1, 제2, 제3 얘기인데 1번, 20번 중에 아무거나 찍어봐. 수소 1은 빼고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찍어봐. 20번까지 중에 규소. 규소? 그래, 신약에 규소 찍어서 규소를 한번 예로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규소를 찍었으니까 규소를 한번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규소가 전자 법질이 3개죠. 법질 3개니까 한번 볼게요. 네, 전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나 여기가 16번 됐죠? 됐죠? 자, 이 규소야 규소. SI SI 규소입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 이 이온이 되면서 자, 이걸 한 개 잃으면 뭐가 돼? 한 개 이름 뭐가 돼요? SI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뭐야? 제1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어차피 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전자를 가장 바깥이 원자 전자를 4개 가지고 있으니까 4개를 버려도 되고 4개를 얻어와도 되는 입장이라서 이제 한번 버리기로 해본 거야. 버리기로 하고 이제 하나 버렸어. 그 다음에 두 개째 버렸습니다. SI 뭐가 돼? 이가 플러스가 된 거지. 이게 뭐야?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어떻게 해? 버려. 그럼 SI 3가 플러스가 되지. 이거는 제3 이온화 에너지다.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 여기 걸 이제 버려. 그럼 SI 4가 플러스 됐죠? 이게 제4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전자가 도망가는 거야. 근데 봐봐, 그 다음에 또 하나 버려야자고 봤더니 얘 이미 뭘 만족을 하고 있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 그럼 얘를 쉽게 버리려고 할까 안 할까? 쉽게 버리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나는 안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전자를 버리려고 해야 돼.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SI의 순차적인 이온 에너지. 이 순차적인 이온 에너지를 살펴봤더니 자, E1, E2, E3, E4, E5, E6라고 하자면 E1, E2, E3, E4, E5, E6 어떻게 됐느냐? 자, 1부터 4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늘어나. 1부터 4까지 쭉 늘어나. 그러다가 5에서 갑자기 어때? 5개쯤 버리고 봤더니 에너지가 확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확 증가해요. 이렇게 확 떠버려. 확 떠버려. 그 다음에 또 6이 이렇게 올라가지. 그럼 여기 생각해봐. 지금 어디서 어디? 이 4부터 5 사이에 지금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4개를 버렸어. 최악에 있는 걸 다 버렸어. 그럼 이제 무슨 상태야?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하니까 이온 에너지가 확 증가하지.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건 뒤로 갈수록 이제 서서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그러냐? 안정한 이온의 전자배치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리려고 해야 안 해. 안 하니까 급격하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지금 어디 어디 사이가 증가했어? 제4와 5 사이의 차이가 크죠? 그럼 얘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원래 몇 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4개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칼슘이었다면 그러면 어디와 어디 사이가 크겠어? 제2 이온화 에너지와 이 3 사이의 에너지가 급격히 바뀌겠지. 왜? 얘는 최강의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 두 개까지 버리는 데는 어때? 쉽게 버릴 수가 있어. 근데 세 개 버리려고 봤더니 얘 이미 안정한 상태야. 그러면 쉽게 버리려고 해야 해? 안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116페이지 가보면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트륨 같은 경우 봐봐. 제1이온에는 496kJ이죠. 근데 제2이온에는 얼마야? 4500으로 확 뛰죠. 거의 한 10배 차이 나잖아. 보여요? 어? 그러면 아 얘는 최강의 전자가 몇 개 있구나? 한 개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야. 마그네슘은 2와 3 사이가 크죠? 뭔 말인지 알겠어? 2와 3 사이가 크잖아. 그 얘기는 요 차이가 많은 거라서는 최강의 전자가 두 개 있구나. 알루미늄은 제3과 제4가 차이가 크죠? 그 얘기는 아 얘가 최강의 전자를 세 개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어? 이해하겠어? 네. 알아, 알겠어요? 네. 응?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어떤 게 나오느냐? 제1이면 쉽잖아. 그래서 뭐 제2를 비교해라. 혹은 뭐 제3을 비교해라.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3을 비교를 해준다. 이게 지금 제1이온 에너지죠. 제1이온 에너지잖아. 그럼 제2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칸이 어떻게 되냐면 한 칸씩 땡겨져. 그럼 여기가 2, 13, 14, 15, 16, 17, 18 그리고 저 뒤에서 넘어온 1쪽 이렇게 보는 거야. 한 줄이 밑에 있던 게. 그럼 비교할 수 있어. 이때는 13과 14가 차이가 크겠지. 여기는 16과 17 차이가 크겠고. 무슨 말 이해돼요? 응?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이거는 제1이온 에너지. 이건 제2라고. 제2이온 에너지는 크기 차이야. 제2이온 에너지는 크기 차이. 이땐 13쪽과 14쪽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16쪽과 17쪽에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한 가지 땡기는 거라고.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줄게. 어떻게 푸는지.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2족과 13족 사이 그리고 15족과 16족 사이 여기는 뭐 때문에?
오비탈은 종류 때문에 여기는 뭐 때문에? 전자 반발력 때문에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114페이지 개념 확인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